여기 너무 어려워서. 한번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한번 기출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한번 이제 내용을 한번 기출문제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기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몰라도 되고 또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에 한번 다시 한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73페이지에서 자, 1번 자, 1번에서 이제 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아마 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거의 안 될 것 같긴 한데 자, 먼저 등록을 취소하여야 자, 이런 거 내놓게 되면 또 데뷔를 하니까 또 요것들이 한 2, 3년은 안 내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경우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봐라. 그러니까 잘못 고르면 답이 그냥 막 1번도 2번도 막 여러 개 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분 볼까요? 등록 취소 절대적이면, 절대적이면 뭐만 3번. 이제 업무 정지만 갖고 3번입니다. 업무 정지 3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분을 볼까요?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벌써 횟수가 말하죠. 횟수 2회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바로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안 지어놓으니까 좋네. 여기입니다. 먼저 절대적. 최근 1년 내 2번 이상, 3번입니다. 그죠? 업무정지만 갖고. 저기는 과태료가 있는데 여기는 업무정지만 갖고 3번 되면 등록 취소를 한다는 겁니다. 요놈이 바로 기업번이니까 기업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요거는 정말 들어갑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기업번. 그러면 3번, 4번, 바로 3번, 4번은 두 놈은 답이 아니요. 라고 저 놈은 아주 관심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로 큰일 나. 그 다음에 니모 볼까요? 얘는 횟수도 엄청 많은 것 같다. 볼까요? 최근 1년 이내에 그리고 과태료만 나온 걸 봐도 한번 느낌이 와야겠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한번 1회 업무정지 그리고 2회 과태료 처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총을 해서 몇 번입니까? 4번. 여기는 1회 그리고 2회 그리고 또다시니까 3번에다가 또다시 뭐라고? 4번. 벌써 4번 여기 왔다. 그래서 4회 그러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얘는 절대적이 아니요. 니은번은 요놈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 니은번은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입니다. 첫 번째 한번 업무정지다가 두 번 과태료다가 또다시 업무정지니까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니은번은 상대적이구만. 절대적 아니구만. 이제 횟수가 더 많은데 네 번까지 봐주는 것은 과태료가 있어서 정량주라는 과태료가 없어. 없으니까 요놈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벌써 이제 여기는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러면 5번도 답이 아니겠네.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니은번은 상대적이구만.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서 답일 거야.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디귿번을 딱 보게 되면 2번이 답일 수 있고 아니면 디귿번 요놈이 아니면 1번이 답이요.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디귿번 볼까요?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 맞잖아요. 근데 여기는 과태료 한 번이 섞어져 갖고 이제 여기 혼란을 좀 초래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여기를 잡으세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금 몇 번 됐습니까? 세 번. 그러니까 여기도 네 번인데 요놈 번지수를 잘못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몇 번이라고요? 3번. 여기는 3번이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러면 여기 딱이에요. 여기 바로 업무정지 3번에다가 과태료 이렇게 나와도 업무정지 3번이면 여기는 절대적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괜히 4번 때문에 요 횟수 한번 과태료 들어가니까 요 4번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라고입니다. 이미 업무정지 3번 걸렸으면 적보 여기 있구만. 업무정지 두 번에다가 또다시 업무정지. 그러니까 세 번에 걸렸다고.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 디귿번도 여기도 들어가게입니다. 요놈도 둘이 딱 들어가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찾기가 좀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디귿번을 잘못 생각했으면 이거 상대적 아니냐고. 네 번이니까. 아니래니까요. 업무정지가 세 번인데 그러면 절대적이지. 요런 경우를 상대적으로 어떻게 봐주겠니.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답은 나왔고요. 그리고 니르번 볼 것도 없네. 그죠? 니르번, 왜요? 1번, 2번에는 니르이 없어. 그럼 한번 볼까요?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리고 다시 3번에서 4번이면 몇 번이요? 아까 6사. 그죠? 4번. 그럼 저기 상대적이요. 바로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입니다. 업무정지 바로 이제, 그죠? 여기는 업무정지 한 번이고 과태료가 3번이고, 여기 있잖아. 여기입니다.
요거는 상대적. 이런 식으로 최근 시리즈 나와가지고 전 문제가 그래도 최근 시리즈 중에는 가장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거 해석도 어려워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자세 안 했으면 도대체 저걸 이제 머리를 다 쥐어 뽑아도 생각이 안 났을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죠? 요거 정말 머리 쥐어 뽑는다고 생각이 날 게 아닙니다. 정말 기억번, 특히 디귿번은 아주 애매잖아요. 저건 네 번이니까 연어는 상대적이요. 그럼 답은 1번이요. 그건 콕 찍었으면 틀렸어. 그입니다. 몇 번이요? 2번이요. 기업번하고 디귿번 그놈 두 놈이 절대적이요. 이것들 아주 만만치 않게 낸다는 겁니다. 27회 때 나왔던 문제. 아마 최근 시리즈 중에는 아직까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모의고사나 또 문제집에 또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첫 번째니까 당연히 뭐 몰라도 괜찮아, 그입니다. 느낌만 알고 계시면 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이제 자극취소. 우리 작년도에는 자극정지가 또 나왔대요, 입니다. 자, 취소나 정지도. 자, 아마 올해는 또 취소가 나올 것 같아요. 취소 4개인데 간단해, 그입니다. 자, 먼저 174페이지에 정말 아주 가장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게 자극취소. 자, 등록취소는 3년만. 자격증 멀쩡하니까 3년만 그냥 놓고 있으면 돼요. 근데 자격 취소 당하면 3년 후에 시험장을 다시 가야 돼요. 정말 아주 황당하겠죠. 3년 후에 다시 시험장을 가야 된다입니다. 아주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것보다 더 싫을 겁니다. 아마 3년 정도 후면은 엄청 문제가 첨단을 달릴 거예요. 됩니다. 못 풀어 그러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로 그러니까 3년 동안 학원 다니면서 아주 공부 열심히 해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3년 안에 오지 말어 그럽니다. 자, 먼저 자국 취소 보실까요? 자국 취소는 누가 하냐고 특히 2번 같은 걸 자주 냅니다. 그게 좀 복잡해. 자, 먼저 자국 취소는 오로지 준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에 세종시장님한테 자격증 받았다.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나중에 주소지를 서울에다가 둬도 세종시장님이 반드시 취소합니다. 처음에 나한테 자격증 주신 분 내 주소 내 사무소 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자격증은 좀 독특해. 그리고 그 뺏긴 분 뺏은 분한테 자격증을 갖다가 내야 된다는 겁니다. 7일 만에 아까 등록증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또 100만 원이야 과태료가 날아와. 그입니다. 자, 먼저 1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은, 그리고 자격 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지 처분은, 자격증 누가 줬니? 시도지사가. 그럼 옆에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뭐요? 교부해준 시도지사가 취소를 하고 정지를 내린다는 겁니다. 거기 교부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두 번째 줄에 중간에 교부. 사무소 X, 주소지 X. 아따 무조건 교부요, 교부.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가 때릴 건지 알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꼭 그 사람한테 나중에 반납해라 그입니다. 둘이 편 사람한테. 그 다음에 자 2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해준 시도지사와 그럼 교부가 세종시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저기 옆에 대전 그럼 대전시장님이 때릴 거예요. 세종시장님이 때릴 거예요. 그입니다. 뒤에 볼까요? 그 소재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면 누가 가위바위보 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먼저 나오긴 나왔는데 그 사무소는 청문 들어본다고 취소하기 전에 들어봅니다. 먼저 두 번째 줄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여기잖아요.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그 절차에다가 청문하고 의견 제출을 이렇게 써놓을까요? 그 절차는 청문은 간단하게 가까운 쪽에서 들어봐요. 근데 모두 이행한 후 본인이 못하니까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지사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 통보를 받고 누가 취소할까요? 교부가. 그러면 세 번째 줄에 저 끝에 교부가 있네요. 그럼 거기 교부 아래다가 취소 이렇게 써놓을까요? 취소나 정지는 누구라고요? 교부. 하여튼 무조건 사무소가 다르건 주소지가 다르건 무조건 처음에 교부해준 사람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2번은 정말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문장도 엄청 긴데 여기는 누가 때리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자극 취소인데 자극 취소 딱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디 쓴다 4개? 아주 쉽겠다. 다음 중에서 자극 취소 찾아봐 박스에다가 한 5개 넣어놓고 기억이니 디귿이니 이런 식으로 자격증하고 많이 섞어놓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어떻게 컨닝으로 합격했는데 자격증 취소 안 할까요? 절대죠. 자 먼저 1번 볼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컨닝으로 합격했다 5년 동안 시험장 못 가 있어도 잠깐 봤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을 때 요거는 취소 당연히 하겠죠. 이걸 어떻게 가만 놔두고냐고 컨닝으로 합격하고 자격증 받았구만 그입니다.
여기는 부정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자, 두 번째. 하다 국가는 뭐 빌려주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또 여분도 아까는 등록 취소였습니다. 등록이었습니다. 여기는 자격증이요. 자격증도 빌려준 사람 여기도 자격 취소할 거 여기입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나와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볼까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 성명을 여기 상호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격증에는 성명만 있습니다.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딱 여기까지 딱 줄입니다. 하게 한 경우도 취소 맞냐고 맞습니다. 내 이름 써봐라 게입니다. 그리고 뒤에 볼까요? 공인 중개사 뭐를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를 했을 때 여기는 양도에다가 동그라미를 칠까요? 부정 양도 약간 말 되죠? 부정하게 양도해봐. 그러면 이제 징역으로 정지시킬 게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여기도 아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파는 것처럼 어떻게 정지 먹고 중개 파냐고 그러니까 취소당하지. 자, 볼까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여기는 정지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지 먹고 어떻게 중개업을 해? 그러니까 자격 취소 당하지. 자격정지 6개월 그걸 못 참니? 아까 업무정지 그 6개월 못 참니? 그거하고 비슷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긴 정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이중 소속 거기도 마찬가지요. 소속돼 있는 것도 여기도 무조건 빼앗을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업무 안 해도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법은 다 필요 없고 저법은 가라. 뭐 여기는 이법입니다. 이법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징역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이법을 위반해서 벌금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건 등록 취소만 당합니다. 근데 징역형 3학년 그리고 1학년 좀 이따 5개하고 11개 배울 거예요. 징역형에 선고를 받으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자격 취소 당해. 그리고 저기 이제 콤마가 안 돼 있어갖고 그냥 경우하고 이제 붙어갖고 좀 애매한데 거기 선고 받은 경우 거기서 한번 끊어주시든지 콤마를 해놓든지 편집이 좀 잘못됐는지 이상이 되는데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뭐다? 자격 취소. 이렇게 간단하죠. 그러면 앞글자 따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부정양도. 그리고 4번이 먼저입니다. 부정양도는 징역으로 3번 정지. 징역으로 정지시킬 거예요. 딱 언제도 말이 되죠. 이렇게 4개. 요 사유도 시험문제 가끔씩 냈다는 겁니다. 다음 중에서 자격취소 찾아봐. 자격취소 아닌 거 찾아봐. 이렇게 낸대요. 우리 4개에 걸리면 자격증 무조건 빼앗기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양도되어 정지 먹고 중개하는 거 아주 절단 나니까 조심해. 그리고 징역에서 선고받으면 이제 빼앗아요. 무조건 빼앗기고 여기는 4에 7일 만에 안 내면 또 어디 마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또 5기라고 7일 나오니까요. 저 출제원들은 저 숫자 바꿔볼까 많이 바꿔도 봤습니다. 나 먼저 자 세 번째 자격 취소가 되면 우시 도사가 아주 동네방네 다 떠들어 댑니다. 얘 자격 좀 빼앗겼대요. 해갖고 전국에다가 아주 망신을 시킵니다. 자 볼까요?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면은 이건 등록 취소 아니라는 겁니다. 지정 취소 없습니다. 자격 취소만 그래요. 또 다른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럴 겁니다. 요것들은 소설을 자주 써요. 그리고 정지는 아닙니다. 자격 취소 빼앗긴 거 처분을 하면은 근데 얼마래요? 여기다 7일 그럴 겁니다. 지체 없이 5일 5일 좀 박스 좀 잘 해놓고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한테 뭐하고요? 보고하고 왜냐면 상급이니까 공손하게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옆에 볼까요? 다른 시도사 그 뭐 세종시장님이 전국에 동네방네 저기 대전부터 시작하고 서울 경기도 다 알립니다. 동네방네 이 자격증 빼앗겼대요. 아주 전국에다가 멍멍이 망신을 시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다 이제 다른 시도사한테 뭐 한다고요? 통지한대요. 여기입니다. 그럼 저기 옆에다가 국장한테 통지 그러면 아버지 보고 밥 먹어라. 요 소리하고 똑같으니까요. 아주 옥상으로 끌려가고 뒤지게 얻어맞을 겁니다. 그래서 보고하고 통지하고 뭐 그 문장 안 바꾸겠지만 문장이 달라요. 나 윗사람이니까 보고 같은 급이니까 통지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방네 다 알린다고 막 전국에다가 다 떠들어 대네. 이 자격증 빼앗겼다. 우리 빼앗기면 동네방네 다 떠들어 댄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아주 망신을 시켜라.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볼까요? 얼마 만에 반납하는데, 이거 모르면 얻어 맞죠? 이건 자주 내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얼마이네요? 7일. 등록증하고 똑같죠? 등록증도 얼마? 7일. 그리고 자격증도 얼마? 7일. 그거 7일 놓치면, 그때는 나중에 또, 그러니까 취소 당하면은 초일 다 계산해서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반납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낼 건데? 사무소 아닙니다. 주소지 아닙니다. 누구? 교부. 자, 준 사람. 그러면 요 세종시를 떠나면 좀 골치 아프게입니다. 여기 내로 세종시청을 찾아와야 됩니다. 7일 이내에 누구라고요?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지사.
자, 7을 꼭 밑줄로 해놓으시고, 교부도 좀 밑줄로 하셔야 됩니다. 주소지 X, 사무소 X 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이제 교부한 반납, 이제 반납을 조금만 교부 쪽에다 꼭 해라. 라고 주셔야 됩니다. 사무소 안 돼, 주소지 안 돼. 우리 마음대로 선택을 못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근데 자격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면 빌려줬더니 안 가지고 와요. 나중에 이제 빌려 쓴 사람이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그럼 7일 동안 못 지킬 겁니다. 사연이 있다고. 사유서를 써서 넣으면 되고, 거의 안 내봤는데, 자격증 반납을 대신해서 뭐 한다고요? 그 이유를, 제가 못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유서. 근데 등록증에는 사유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직 안 내봤고, 자격증만 사유서. 자격증 빌려주잖아요. 그죠? 갑이 가지고 달아나서 을은 못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연이 있습니다. 시혜종 시장님 봐주세요. 게입니다. 시도사 할 때 제출을,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사유서 아니다가 등록증 X. 등록증에는 사유서 없다. 근데 왜 없을까요? 지금 벽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 가면 말이 되겠니. 그죠?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정말 없으면 다시 재발급해서 내라고. 안 그러면 등록증 7일 만에 안 내면 이것도 별표 50으로 더 크게 얻어맞습니다. 과태료 얻어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효과는 이제 뻔하고요. 저 앞에도 봤네. 절대적인 등록 취소에 해당하고 무조건 빼앗고 3년 동안 영 못합니다. 그리고 취소당하면 3년 동안 시험장도 못 가. 아주 심하게 무죄 삼아. 왜냐면 3년 안에 시험장을 가. 그러면 나 시험에는 자신 있어. 때릴 때면 때려봐 하면서 악용하고 시험장을 막 1년마다 뽀로로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기입니다. 내가 악용할 거 뻔히 안다기입니다. 너 시험에 자신이 안 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1번은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거 한 두 번째 정도 볼 건데 정말 우리 자격 추술 중에는 제일 잘 나온 문제. 아주 전부를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풀면 어느 정도 다른 문제 나와도 다 풀어.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4번처럼 교부하고 그다음에 사무소가 다르면 누가 하니.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주 주구장창 계속 내 주셔야 됩니다. 알아야 해. 그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해설까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지금 잘못 달렸습니다. 자, 176페이지에 그 공인주사법 제정, 거기 지금 제목이 잘못 달렸고, 이 자격정지. 거기, 자, 수정을 좀 해줄까요? 공인주사법의 5번. 제정이 아니라 자격정지. 자격정지도 작년도 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격정지. 자, 좀 이따 한번 간단하게 제가 이제 앞부자도 따갖고, 소인들은, 야, 요놈이 이제 올해는 저기 박스 있는 저런 별표, 하다 이놈 별표 하기 싫은데, 이놈 별표가 최근에 저 박스 문제가 통으로는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 2, 3년 동안. 그러셔야 됩니다. 먼저, 처분권자가 똑같아요. 우리 자격정지. 지금 제목이 자격정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줘. 또 여기도 두 번째 앞쪽에 교부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다른 사람 안 해. 반드시 교부. 사무소가 아닙니다. 교부해준 사람이 자격을 정지시킨다는 겁니다. 소속한 때. 그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똑같잖아요.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르면 마찬가지로 세종시장님이 주셨는데 사무소를 대전에다가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니? 사무소가 먼저 나오는데 여기는 의견 제출. 여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그리고 세 번째 줄로 왔습니다.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에 여긴 정지만이면 정지만 생각하셔도 되고요. 필요한 절차. 근데 여기는 자격 정지가 의견 제출입니다.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이렇게 사무소가 가까우니까 사무소가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지가 못하니까 교부 쪽에다 다시 알려요. 그러면 자격증을 뭐 교부한 시도지사가 뭐를 뗀다고요? 정지. 그럼 여기도 바로 교부에다가 정지라고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절차에다가 여긴 지금 자격증지만 얘기하니까 의견 제출. 의견 제출 절차는 사무소 가까우니까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봐. 그리고 정지는 누가 때린다? 무조건 교부입니다. 사무소가 못 때려. 못 때려. 꼭 주신 분이 정지나 취소를 때려. 이건 아주 중요하게 시험 문제 계속 낸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 사유 보시가 작년도 문제도 아주 괜찮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격 취소하고 섞어갖고 기억이니 지그시니 이렇게 하고 박스에다 4개 주고 기억 지그 찾아봐. 지금은 몇 개냐고 절대 안 물어봅니다. 이상한 게 맞추니까. 그입니다. 나 먼저 자격 정지인데 자격 정지 여기도 6개월. 임자가 달라요? 정오번 여도 맞아요. 우리 정오번 생활하다가 정지 먹고 쫓겨난다? 7개. 네, 7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디로 갈 건데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꼭 오후 2시만 되면 없어져.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중 소소.
여기도 걸리면 형벌까지 있다는 겁니다.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개 이상 중개사 하면 소. 소에다가 동그라미 하실까요? 문장은 안 봤고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하고 있으면 자격정지어도 마적입니다. 정지 먹고 쫓겨나. 근데 교도소가 1학년 일반일석입니다. 정말 크게 문제라니까 절대로 옆에 사무소가 상간을 70% 준다고 해도 옆집 가서 근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막 명함을 여러 개 파갖고 이 사무소 저 사무소 아주 주구장창 아주 메뚜기처럼 뛰어다닙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유재석은 그래도 여기는 우리는 큰일 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인장 나오네. 소인. 아까 거인. 거기는 우리 사장님, 여기는 정업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거의 두 배 가깝게 더 많습니다. 우리 한 13개에서 14개고, 정업원은 7개고, 정업원은 좋겠다. 주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2번 볼까요? 인.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우리 사장님하고 똑같아요. 내용은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냐, 인장을 사용했을 때, 여기는 인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가 딱 문장 앞 글자, 소인, 소인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네 번째가 확인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에 근거 자료를 뭐 하지 않았을 때, 제시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확인에다가 동그라미니까, 확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도 확인입니다. 두 글자, 두 개. 그리고 여기에 작성교 보존 없다. 그 시험을 유사하게 냈습니다. 먼저 4번 볼까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다가 이름 쓰고 저장꽝. 아까는 사장님, 여기는 종업원. 여기도 이름 쓰고 저장꽝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밥상 다 차려놓으면 숟가락, 젓가락만 두 개 들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름 쓰고 저장꽝. 그래서 여기도 확인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소인들은 3번, 4번 확인. 그 다음에 옆에입니다. 이제 거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이제 소식만 달러.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 거래. 나 먼저 딱 중간에 거래기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 거래기약서 작성, 교부, 보존은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자꾸 낸다는 겁니다. 종업원한테 무슨 제재? 사장님이 이미 썼구만. 안 썼다고 종업원한테 너 사무소 나가. 자격정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작성교부 보조는 제재가 없다. 사장님만 제재가 있었다. 아까 업무정지에서 보고 왔잖아요. 게임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잘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공백 그냥 아래도 있고 저 위에도 있으니까 작성 그리고 교부 보조는 제재 없어. 게임이다. 봤어 그러면 아주 환상이셔. 게임이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막 소설 써놓고 자격정지다 없대니까요. 게임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래계약서에다가 거래금액 등 우리 사장님은 등록주소 그리고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지금 5번 6번 나란히 딱 중간에 거래 그 두 글자에다가 두 개라고 그리고 문장 안 바꿀 거라고 거래계약서 작성 잘못도 자격정지. 그리고 자 7번에 또 금쟁이 7개 써야 되겠네요. 이놈 금쟁 아주 여기저기 잘 나오네. 이건 정업원. 자, 금쟁이를 했을 때 그럼 거기 아래다가 매매 알면 초과 판다. 꼭 써놓으시고요. 계속 써보셔야 됩니다. 매매 알면 초과 판다. 이게 1학년이었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금쟁이 때도 나와요. 한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갑니다. 증서. 그리고 직접 쌍방. 저기도 써놨을 겁니다. 직접 쌍방. 뭐 투기. 여기 있네. 안 줘놓으니까 계속 줬네. 여기 있잖아요. 매매 알면 초과받는다. 요거는 아까 우리 사장님이고 여기는 정원본이고 똑같아요. 임자만 달라요. 그냥 여기는 자격정지입니다. 매매 알면 초과받는다. 이제 3학년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두 개. 그러니까 여기도 하자 뭐 상대적이고 될건 뭐가 될건 업무정지가 될건 자격정지가 될건 꼭 나오고요. 작년에는 쌍방들이 나왔습니다. 요 쌍방들이 정원본이 하면 제재 자격정지 맞니? 맞아. 금쟁 7개. 자격정지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건 냈으면 올해는 또 직접 거래 내릴려나 요건 내릴려나 못 낼지 모른다는 겁니다. 완전 럭비고 아무거나 내버립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아주 약 올리면서 계속 낸다는 겁니다. 여기 금쟁 7개 업무정지 자격정지 요건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별표는 아마 올해 정도 되면 요는 꼭 나올 것 같은데 요거 안 나온 지가 조금 이제 됐어입니다. 그리고 왜 6개월인지 한번 볼까요? 나중에 또 할 거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중소속입니다. 이중소속 이 사무소 저 사무소 이거 중개업을 물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3개월로 깎아주겠니? 그 아래 계속 3개월이잖아요. 요놈 6개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 써놓고 두 개 이상 중개사무소 써놓고 여기다가 자격정지 3개월 그렇게 써놓으면 X라고 얼마래요? 6월. 6월 동그라미 하실까? 6개월 최대인데 안 깎아줘. 지금 안 깎아주게 생겼잖아요. 근데 인장 깎아줘. 그리고 확인설명 깎아줘. 그 다음에 거리계약서 거짓말 아니면 5번까지 깎아줘.
반토막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6개월 안 때려요. 3개월 때려요. 근데, 자, 여섯 번째, 거짓. 자, 거짓 나오죠. 거래기하서 뭐, 거짓. 두 번째 앞쪽에 있네요. 거짓. 거짓은 커. 요거 얼마라고요? 나무게 할수 없게 가서 6월. 그러니까,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래놓고 여기다 3개월 하면, 야, 틀렸어. 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스를 꼭 5개씩이나 낸다는 겁니다. 기억 많니, 디귿 많니, 이렇게 됩니다. 아니, 박스에다가 몇 개 많니, 이런 식으로 개수 세봐라. 지금 요즘 개수 세라는 문제가 이제 안 나옵니다. 작년도에는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또 금쟁이. 아까 매매하면 초과판다. 뭐가 나올지 몰라. 하여튼 금쟁이는 들이댔다고. 얼마? 별표 6개월. 여기는 금지에다가, 세 보이잖아. 금지. 하려는데 하니. 그러니까 별표 6개월로 때리지. 이런 것들은 3개월로 안 깎아줄 거예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중 강경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6개월이 3개월도 될 수 있다는 게,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 안에서 뭐 한다고요? 가중. 그리고 강경. 근데 여기는 가중을 왜 써놨나? 6개월이 1년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그 과중만 빼면 될 건데, 뒤에다가 또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입문장을 갖다 애매하긴 한데, 그냥 법이 그러니까 놔두세요. 하여튼, 과중, 감경 할 수 있다. 대신에, 아무리 과중하더라도, 6개월을 넘어갖고, 9개월, 12개월은 그런 건 없다. 하여튼, 6개월이 최대다. 자격정지도 얼마? 6개월. 그리고 업무정지도 얼마? 6개월. 그 개월 수도 자꾸 물어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어디로 만질 건지 알아야 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자격정지는 동네방네 통보 안 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자격정지가 발생하면은 여기 등록관청에서, 등록관청에서 시도지사한테 본인이 못 때리니까요.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하여튼 요 등록관청은 고자질쟁이입니다. 일러 바칩니다. 지가 못 때리니까 자격정지 얻어맞을 소속이 있는데 한번 펴주세요. 라고 알린다는 겁니다. 이것도 거의 안 내긴 하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등록관청은 여기다 자격취소 그럴 겁니다. 아닙니다. 자격 뭐? 자격정지. 거기 자격정지 좀 박스 좀 잘 해놓으시고요. 취소 X. 취소는 그런 거 없어요. 부정량도 징역. 그렇죠? 징역으로 정지시킨다. 그런 건 다 시도사가 다 알아요. 그런 것들은 통보 자체를 안 합니다. 네, 자격정지 7개는 일러봤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한테요? 시도지사한테 얘 정지 먹을 일 때 여기입니다. 해갖고 일러바친다는 겁니다. 정방한 저 등록관청 시장이 시도지사한테 일러바치긴 하네. 정말 고자질쟁이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정지 효력은 그냥 여기는 정지 기간 동안 업무를 못 하고요. 그리고 그거 뭐 비교 문제는 거의 잘 안 내긴 하는데 자격 취소. 둘 다 교부 맞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대상인데 자격정지는 소속돼 있는 업무 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대상. 그 다음에 취소는 3년 동안 아예 영업을 못할 건데 그리고 자격정지는 6개월 안에서 업무를 못해요. 그리고 동네방네 떠들어 대요. 누구는 취소만. 그리고 정지는 아니잖아요. 얘 정지 먹었대요. 아니요. 그게입니다. 그 다음에 7일 만에 반납해야 돼. 자격정지를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정지만 먹고 있으니까 쫓겨나기만 했었지 갔다가 뭘 내게 됩니다. 그리고 청문, 자격취소는 청문을 해요. 근데 자격정지는 우견 제출. 청문이 아니라 우견만 간단하게 제출 성의가 없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봐봐. 나도 할 말 없어 하게 됩니다. 그냥 6개월 동안 놀지. 이렇게 끝나는데 자격취소는 3년을 시험장도 못 가지 뺏기니까 아주 발악을 하고 저 이렇대요 라고 청문 절차에서 가서 열심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얘기하라고 청문서가 열흘 전에 온대요 주셔야 됩니다. 취소는 달러 주셔야 됩니다. 남제 지정취소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거운정에 그럼 자 여기도 앞글자만 따볼까요? 그리고 저 지정취소 할 수 있다 아주 주구장창 하여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거기도 할 수 있다 좀 다시 한번 꼭 박스 좀 해놓고요. 옆에다가 하여야한다 X 모두 또 낼 것 같다고 합니다. 계속 냈었다가 작년에만 또 살짝 건너뛰었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할 때 거 앞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운 운영규정할 때 운 그리고 3번에는 정보를 공개한 경우 위반해서 정보 공개 잘못입니다. 아니한 거, 다르게, 차별,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런 문장 안 봤고요. 정. 정에다가 동그라미가 거운정. 딱 보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먼저요. 해. 사망보다는 해. 해산. 하여튼 사망하고 해산, 청문도 못해 하면서 봤던 겁니다. 그리고 숫자 1. 30일, 3개월, 1년. 이런 거 꼭 냅니다. 숫자 1. 거운정에 5번이 먼저네요. 해 1이 일어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앞글자 따봤습니다. 거운정 해 1.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문은 간단한데요. 자 먼저 국장 지정 취소할 때 청문해라. 시도지사 자격 취소할 때 청문해라.
그리고 등록관청 등록 취소할 때 딱 임자가 하나씩 있네요. 이거 세 사람 모두 다 들어보라고. 취소할 때는. 그러니까 취소할 때는 들어보는 거지. 거기 청문 대상 나오네요. 정지 아닙니다. 과태료 아닙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문 대상으로 바로 와도 되고요. 먼저, 그러지 뭐 사업자 지정 취소 누가 하더라? 국장.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누가 하더라? 등록관청. 그 다음에 자격 취소 누가 하더라? 시도지사. 이렇게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취소만이지 정지 있다 없다 없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과태료 이런 것들은 청문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크게 뺏는 것들 3년씩 영어 못하가지고 절단 나는 것들은 여기는 먼저 들어보라고 들어보지도 않고 뺏어갖고 나중에 미안합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 살려놓을 거냐고 자 그러니까 죽기 전에 먼저 들어봐라 요 소리입니다. 죽이기 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들어봐야겠습니다. 이게 완전 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청문 절차 저는 열흘 전까지 옛날에는 좀 내더니 지금은 행정 절차법으로 갖고 잘 안 내는데 청문서 열흘 전과 하죠. 왜 그럴까요? 열. 열심히 생각해라. 우리도 열심히 들어볼게입니다. 서로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열일인 것 같습니다. 열. 그 10일에다가 동그라미 하면 물리시고요. 지금은 이제 아예 안 내버리긴 한데 옛날에는 그래도 요놈은 자주 냈었대요. 들어본다고 열흘 전까지 청문서가 우리한테 온다고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8에서 업무정지 처분 의견 제출만 이런 거 거의 안 내요. 의견 제출 절차 이건 청문 아니라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면 바로 정지 처분에 앞서 의견 제출을 할 말 있으면 해봐. 이제 엉뚱한 소리입니다. 업무정지가 청문이다? 아니라니까요. 그걸 들어보지도 않아야 됩니다. 뭐 청문서가 안 와요? 할 말 있으면 그냥 해봐봐. 라고 의견 제출 나도 할 말 없어. 의견 제출 안 할게. 때릴 때면 때려. 그게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아예 그냥 다른 교재는 없긴 한데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문제 있으면 행정심판을 가든지 근데 행정심판은 자기 가족이다 보니까요. 이의신청 이런 것들은 받아주질 않습니다. 거의 아예 집니다. 한 20%도 못 이긴대요. 근데 소송으로 가면 판사님이요. 판사님은 행정부하고 맞장도 뜰 수가 있어. 여기를 많이 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의신청 갈 필요도 없고요. 행정심판 갈 필요 없이 바로 무슨 일 있으면 소송을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억울한 일이 없어. 그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이제 다 한번 정리해놓은 건데, 요거 아주 꼼꼼하게 볼 거는 없으니까요. 그 정도. 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시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요건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협회까지만 딱 보고 한번 진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령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 거의 한 30개 정도 나오는 거 거의 마무리 돼갑니다. 이게 막 하나씩 하나씩 쌓여갖고 벌써 30개 정도 됩니다. 실무는 몇 개 안 나와요. 10개도 안 나옵니다. 먼저 협회 보실까요? 협회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협회가 바로 우리 개업공인사의 단체. 그러니까 실무하시면은 협회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단체다 보니까. 지금 아예 공부하다 보니까 협회가 뭐래? 한방광고 지금 하잖아요. 지금 이시영 씨 말고 다른 사람도 하기는 하던데 거기가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아마 직방을 한방에 보내자고 한방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정말 한방으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그럼 직방다방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뭐 변호사를 우리 밥그릇을 건들어 해갖고 이제 그 광고를 지금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공인중개사 협회래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뭐 협회 설립 의미는 그냥 친목단체 뭐 중요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협회 성격은 가끔씩 시험 문제 됩니다. 법인이다. 그리고 사법인이다. 그리고 사람의 단체다. 자 이미 시험 문제가 두 번째 줄에 저 끝에 볼까요? 재단법인 이렇게 늘려봤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산 덩어리입니까? 우리가 무슨 장학금입니까? 말이 안 되죠. 사단, 사람의 단체. 거기 사단에다가 좀 동그라미씩 아래다가 재단 X. 맨날 엉뚱한 소리예요. 뭔 재단? 우리 협회가 재단법인이요? 뭐 재산 덩어리가 있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좀 이따 볼 건데, 하다 주된 사무소에서 인가 받고 설립 등기에서 성립합니다. 협회는 법인이다 보니까 반드시 등기합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협회를 설립해라 아닙니다. 가입해라. 절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이익도 절대 없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 것들 좀 편하게 보시고요. 옛날에는 무조건 협회라 가입해라 이렇게 강제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뭔 강제가 있어? 협회도 설립할 수 있고 지금 하나가 더 설립이 더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입도 안 해도 괜찮아. 불이익은 전혀 없어. 알아서 해.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설립 절차가 나오는데 요놈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거는 풀어다가 184페이지에 제목까지 해갖고 내는데 그리고 협회 저 설립자 2번부터 저기 5번까지 이제 거기서 이제 2번, 1번이면 4단계입니다. 그냥 설립의 의의는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거의 안 내보는 문장인데 제일 끝에 협회 설립을 할 수 있다. 아까 임의죠.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가 용문장을 쭉 써놓고요. 아예 뭐 시험 문제 안 읽는 문장입니다. 근데 협회를 설립을 하여야 한다. X. 뭐요?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다는 박스를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 X. 이런 식으로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내놓고 장난합니다. 이거 법에 있는 거니까 조심하세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냈었고요. 자, 먼저 정관 작성할 때. 근데 우리 정관은 그냥 하나의 그냥 약속입니다. 규정. 그래서 물어보지 않아요. 뭐 2조에 뭐 있겠죠? 2조에 뭐 있겠죠? 정관. 근데 정관 작성할 때 몇 명이 필요하냐고. 몇 명이래요? 300명. 거기 300명에다 좀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창립총회가 나오는데 이 정관을 총회 다 모아서 얼마? 더블이 필요합니다. 6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관 작성할 때하고 동의 얻을 때하고 아예 다릅니다. 요 숫자 바꿔놓을 거야. 정관 작성할 때 600명이다. X. 그리고 사업자에서 500이 나옵니다. 거기에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몇 명? 300명. 그리고 그 두 번째 여기가 더 나올 건데요. 600명은 아래 있지만 그 다음에 창립총회입니다. 정관 작성해서 동의를 얻어라. 그러니까 국장할 때 동의 얻는 게 아니라 니들끼리 모여서 동의를 얻으라는 겁니다. 어차피 니들이 지킬 거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립총회에서 동의를 얻을 때는 몇 명이래요? 더블 얼마입니까? 600. 그 600에다가 기억. 이미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물어봐요. 협회 설립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단체인데. 그리고 서울에서만 얼마라고요? 100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다 광우시까지 넣어버리면 700이 나옵니다. 600을 넘어가네? X. 서울만 특별하시니까 서울에서만 100이고요.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어디라고요? 도. 그리고 광역시나 도. 우리 세종시도 여기 있어. 도에서 각각 얼마라고요? 20명. 이렇게 요 세 군데입니다. 600에다가 기역, 100에다가 니은, 그리고 20에다가 디귿 해놓고 세 군데 숫자가 모두 맞는 거. 그것도 최근에 물어봤다는 겁니다. 또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계산이 또 안 나오니까 600에서 100에서 해도 20. 그래서 광역시하고 도는 22억입니다. 서울만 특별한데 거긴 100이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저 600에 비슷하게 맞겠네요. 여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600은 전체고 골고루에서는 100하고 20이고 요거 꼭 눈여서보시라는 겁니다. 30은 거리중 뭐 사업자에서 나오고 여기입니다. 거기도 원리가 비슷한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볼 건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볼까요? 설립인가인데 인가는 그냥 인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국장할 때 인가 신청서 내고 여기는 저기 인가 제목에도 있습니다. 인가.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15회 때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그러면 그 아래 등기 없니? 그입니다.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그리고 왜요? 법인이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설립. 한 글자 틀렸다고. 성립이 아니라 설립이라고. 그렇게 정말 심하게 냈다는 겁니다. 이것들 다 떨어져라. 그러니까 1%밖에 합격을 못했어요. 여기입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과천청사 쳐들어가고 지금 여기 이제 세종시 왔지만 청사 쳐들어가서 유리창 다 깨놓고 재시험 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에서 다 그냥 관광차 불러다가 과천청사 다 쳐들어갔다는 겁니다. 막 며칠째 농성하고 난리가 나고요. 방송에 막 며칠째 나왔습니다. 정말 아주 난리였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그거 보면 정말, 저 공인중에서 아주 드세다,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럴 거냐고, 입니다. 1%가 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설립인가.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아예 볼 거 없고요. 하다 인가신청서 국장한테 써낸대. 허가가 아니대. 신고가 아니래. 엄청 질세대. 규제가 제일 센 게 바로 인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다섯 번째, 뭐를 했어요? 등기. 등기하면 뭐합니까? 성립. 자, 그러면 두 번째 앞쪽에 볼까요? 협회는 성립한다. 거기 성립에다가 동그라미가.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등기 안 하고 성립하니? 그러입니다. 등기를 해야 성립하지? 그러입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내봤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박스에다가 잘 정리를 했잖아요. 자, 먼저 정관 작성할 때 몇 명이더라? 3배. 그 다음에 동의 다 모여갖고 그거 동의 얻어. 동의를 얻을 때는 300의 더블이요. 얼마? 600. 그리고 그 600만은 누구만 100이요? 서울만. 그 다음에 광역시하고 도가 얼마라고요? 20, 600, 그리고 100, 그리고 20. 세 군데를 다 기억력 디귿해갖고 기출문제 냈었다. 그리고 허가 아니요? 뭐라고요? 인가. 규제 중에서 제일 센 게 인가입니다. 요 인가 받으면 모든 인가 다 모여요.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가. 그리고 뭐를 한다고요? 정기하면 성립. 그러니까 인가에다가 성립이라고 하지 말어라. 앞에 있잖아? 설립이잖아. 설립. 그리고 등기하면 완성되는 거요. 거기가 성립이요. 주시랍니다.
그 다음에 협회 조직인데,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 무슨 조폭도 아니고, 이제 조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186페이지가 이제 조직. 여긴 자주 낸다는 겁니다. 자, 먼저, 넓게. 우리 세종시에도 있습니다. 넓게 뭐가 있다고요? 지부. 지부가 있습니다. 왜냐면,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지부지휘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부지휘회계입니다. 자, 세종시도 당연히 지부가 있으니까, 나중에 실무교육 거기 가서 받으세요. 우리 학원도 저기 시기도 갖다 놨을 때요. 협회에서 준 지부계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시, 그리고 군구. 시군구 좀 잘 밑줄으니까, 그럼 시가 좀 커갖고, 아래로 내려갔는데, 시군구. 자, 시군구는 뭐가 돼요? 지회. 지회입니다. 이걸 바꿔냅니다. 치사하게. 자, 먼저 시도에다가 지회를 지금 틀렸습니다. 시공계는 지부를. 그거 말이 되겠니? 게입니다. 그거는 아니역입니다. 자, 그러면 지부할 때 부, 그 다음에 시도할 때도 부도, 부도 났다네. 아주 쫄딱 망했다네. 해갖고 지부는 시도요. 지부는 정말 시도에 둔다는 겁니다. 널찍널찍은 바로 뭐고요? 지부고. 그 다음에 좁게 좁게는 저 시공구는 240개도 넘어요. 게입니다. 거기는 지회.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요 지부하고 이제 지휘에 정말 전국 어디나 다 들 수 있고, 그리고 신고만 해주면 돼요. 자, 신고만 간단하게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협회 임원도, 자, 그런 것들은 그냥, 자, 규정 없다고만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협회 업무도 예전엔 조금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내다시피, 오른쪽을 한번 봐볼까요? 그 박스 풀어다가 옆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내용 보실 건 없고요. 자, 먼저 고유 업무 1번, 해원. 여기다 개업그룹 만듭니다. 해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계입니다. 개업의 품위 유지는 법이고요. 여기 해원은 가입한 사람이니까 협회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두 번째, 제도, 중개제도 연구나 개선, 정말 제도 같은 거 개선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간단한 지도, 그리고 교육, 그리고 연수에 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3번도 회원 밑줄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4번도 회원, 정말 줄기차게 회원. 개업이 아니라 그럽니다. 개업이라고 못합니다. 협회는 국가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회원의 윤리원장. 윤리원장 있습니다. 뭐, 무릇 인간만이. 그런 거 안 낸데요. 옆에 이제 재정. 그리고 그 실천에 관한 업무. 요것도 합니다. 무슨 국민교육 회원장도 아니고. 아, 여기도 있어요. 회원. 그 다음에 정보 제공. 협회가 제일 잘하는 게 저 한바. 거리정보망, 이게 바로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우리도 협회 가입하는 게 정보망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 물건 다 있어. 서울 물건이고 제주도 물건이고 다 있어. 10만들이 그거 다 이용해. 그러니까 물건 정말 못 찾는 게 없다는 겁니다. 다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공제사업. 협회는 요 공제사업, 돈이 되는 짭짤한 사업, 공제사업. 우리한테 매년 19만 8천 원 받아. 거기다가 10만 원 곱해봐봐.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거예요. 자, 공제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제사업으로서 여기는 비영리. 하여튼 시험장 갈 때까지는 저것들이 돈 엄청나게 밝히는데, 영리 말고 비영리 사업입니다. 침묵도 뭡니까, 사실은. 그리고 회원관. 여기도 회원에다가 밑줄 넣으실까? 이제 다 나왔죠. 1번에도 회원. 3번에도 회원, 4번에도 회원, 6번에도 저 끝에 회원. 그러면 저기 공백에다가 개업공인조사 X, 그러니까 1번에다가 개업공인조사의 품유지. 지금 모의고사 그렇게 나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 쓰러질 거예요. 그러셔야 됩니다. 개업이면 협회 지가 무슨 국가야? 그입니다. 말이 안 되겠습니다. 뭔 전체 개업을 대상으로 해서 품유지냐고. 그건 국가 가는 거라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채통지결아,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곱 번째,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여긴 중개업 절대 안 해. 수익사업 안 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겸업도 안 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탁 업무 보실까요? 수탁. 받아서. 시도사가 바쁘잖아요. 뭐 실무 옆에 뭐 연수도 직무도 다 같이 써도 괜찮습니다. 나 먼저 1번. 저 끝으로 가볼까요? 저는 전문 안 바꾸니까요. 실무교육. 실무교육, 여기는 수탁업무. 그렇죠. 시도사가 실시하는데 바쁘니까 안 하고. 실무, 연수, 직무. 여기 다 같이 써놔도 괜찮은데, 연수도 그렇고, 직무도 그래요. 그거 다 바쁘니까 협회에다가 맡겨. 협회가 매일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고 있을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협회가 시험도,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협회가 시험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음이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공제사업은 기억자, 고유업무고. 그 다음에 수탁은 뭐 시호자, 실무교육, 그 다음에 시험. 정말 아주 발음도 시호시호 비슷하고, 공제사업의 기억자하고, 그리고 고유업무의 기억자하고 유사하고입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발악을 하고, 요거 정리를 좀 해놔야 됩니다. 요것들이 바꿔치기 아니니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데 의의는 별로예요. 공제사업. 나중에 우리가 사고 치면 협회가 돈을 내준다. 게임다. 우리가 1억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19만 8천 원 내면은 1억 가입된 걸로 본다 합니다. 자, 항상 우리 중개사무소 벽에다가 보면 1억 원 가입 없어 하면서 1억 원짜리 떡하니 붙여있을 겁니다. 설명을 안 해서 저게 뭐요 그럴 겁니다. 사고치면 내가 1억 가입됐으니까 나한테 쳐들어와 그입니다. 협회가 돈 내줄 거요 그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188페이지 1번 2번 아예 의미가 없으니까 그 정도 보고요. 근데 공제 규정은 재정에서 누구한테 승인 받을 거냐고 국장, 여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딱 중간 넘어가면 공제 규정 재정에서 시도지사 아닙니다. 등록관청 더 아닙니다. 누구래요? 국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협회도 국가적으로 아주 관리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요걸 제동을 안 걸면 맨날 막 공제를 올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오히려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25만 원이었다가 19만 8천 원으로. 왜냐면 보증보험이 싸니까 그쪽으로 자꾸 빠지니까 요것들이 조금 낮췄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얻어라. 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안 중요하고요. 공제 규정의 내용 그리고 동그라미 1번 2번 아예 뭐 시험 문제감으로 볼만한 건 아닌데 요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요건 문장 잘 보실까요? 자, 먼저 우리가 사고 쳤는데 협회가 돈이 없대요. 다른 데가 써버리고 우리가 받은 돈, 우리한테 받은 돈을 쓸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놔둬봐라. 책임질 수 있는 준비금을 협회에다가 쌓아놔라. 요거 이해를 좀 잘 해보셔야 됩니다. 운행도 그래요. 우리가 1억 맡겨놓으니까 저기 대출을 다 해줘버렸습니다. 돈 찾으러 가니까 돈 한 푼 없대요. 그건 말이 되겠냐? 그러니까 다 대출을 안 할지 말고 일부 쌓아놓고 나머지만 대출해라.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래요.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거리를 하는데 여기를 시험 문제 냈습니다. 공제료 수입액에 100분의 얼마라고요? 100분의 10. 10%만. 그러면 19만 8천 원, 19,800원만 이상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공제료를 총 수입에 이렇게 내봤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마 그 문제가 제일 뒤통수 쳤을 겁니다. 총 수입액이 아닙니다. 협회는 여러 가지 수입이 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13만 원 받고 오늘도 실무교육 하고 있을 겁니다. 연수교육 8만 원, 직무교육 4만 원, 무슨 뭐 풍수지리 교육해갖고 엄청 비용을 막 받아요. 그러니까 수입액이 꽤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수입에? 공제료. 우리한테 받은 것만 총 수입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협회가 뭔 일을 하는지 알아야지. 지금 알 필요가 없는데 그것도 치사하게 내냐고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공제료, 우리가 받은 돈, 공제료 수입액. 자, 공제료 수입액은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입니다. 협회가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는데, 입니다. 총 수입액 X다.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협회로 봤을 때, 뭔 총 수입액입니다. 추구라고 해라, 그럴 겁니다. 우리한테 받은 돈만, 입니다. 거기서 사고 치면 내줄 거니까, 입니다. 그리고, 네, 100분의 10인데, 거기 이상도 줄여야할까요? 여긴 심하게 안 내봤는데, 이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상. 많이 남겼노라는 겁니다. 그리고 100분의 저 10을 또 100분의 50으로 바꾸려나 숫자 이상하게 바꿀 거니까 100분의 10, 10%만 얼마 안 많잖아. 그 이상으로만 남겨놔라.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제 회계에서 아래 보시면 그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요.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 국장한테 승인 얻어. 제일 아랫줄에 국토교통부 장관 물질 한번 해놓으시고요. 책임 준비금 쓰려면 장관한테 승인 얻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에서 요 2번도 또 중요하네 여기입니다. 자, 실적 공식. 그럼 협회가 우리한테 19만 8천 원 받잖아요. 그리고 많은 수입이 있어요. 그럼 협회가 이제 돈 쓰고 얼마 남았냐? 요 실적을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없었다가 협회한테 자꾸 규제가 들어와요. 자, 볼까요? 회계연도 종료 후. 자, 그러면 작년도 거 얼마까지 내놓을 겁니다. 저도 이제 협회 한번 가보니까 사이트에 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과태료도 많습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그럼 얼마이네요? 3월 이네. 아직 3월 안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2017년 거는 3월 31일. 고전 이내에 공시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얼마 받아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실적을 공시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무슨 뭐 모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입니다. 1년 동안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회장님이 그런 거 실적 공시하잖아요. 그와 유사합니다. 근데 얼마다? 3월. 근데 저 3월 2월이었다가 좀 짧다고 난리치니까 3개월로 늘려줬대요. 3월에다가 동그라미 씨가 나중에 한 다음 주에 포상금 볼 건데 거긴 갑자기 또 2개월이 나와. 여기는 3월. 넉넉하게 시간 줘야 지금다. 3월 주셔야 됩니다. 하다 2월은 좀 이상해 주셔야 됩니다.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3개월로 가자. 그입니다. 근데 거기 알아볼까요? 정말 일간신문에 내거나 또는 협회보에다가 내거나
아니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 가면 정말 나와요. 실적 공식 표시됩니다. 그리고 경년 디귿은 아예 볼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지사업의 지도감독인데 시정명령. 자, 건전성 때문에 국장이 똑바로 좀 해봐라 시정. 시정명령 내립니다. 거기도 국토교통부 장관 좀 박스나 밑줄을 좀 잘해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공제사업의 검사. 여기가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공제사업은 돈. 돈 전문가가 따로 나와요. 지금 계속 국장만 나오죠. 근데 여기는 국장이 아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누굽니까? 금융감독원의 원장. 자, 금융감독원장에다가 박스를 좀 잘해놓을까요? 여기는 국장 X. 자, 국장은 금융감독원장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돈 전문가는 금융감독 원장입니다. 여기가 정말 아주 중요해. 요건 꼭 박사해 놓으셔야 됩니다. 국장 X라고 주셔야 됩니다. 금융감독 원장이 바로 공제사업은 돈이니까 돈. 돈 검사는 금융감독 원장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줄여다가 금감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요 7번에 운영위원회. 조금 많이 줄여보자 하다. 운영위원회가 정말 여기는 공제사업하고 그 두 개가 오히려 요 운영위원회가 더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공제규정, 공제사업이고, 그입니다. 나 먼저 7번. 정말 7번 옆에는 별표 3개 정도는 꼭 한번 내셔야 됩니다. 요 놈은 꼭 낼 거야.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한 문제 낼 때는 전부 다 아주 넓게 내긴 됩니다. 나 먼저 공제, 운영위원회. 공제가 돈이다 보니까 그 공제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협회도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겁니다. 저 앞쪽에 정책심의위원회하고 좀 헷갈릴 거예요. 숫자도 막달러. 한번 뒤어볼까요? 먼저 공제사업은 돈인데 그 돈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해야 됩니다. 돈은 자꾸 안 째려보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집행을 뭐 한다고요? 감독하기 위해서. 그리고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 뭐 한다고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거기 둔다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꼭 낼만한데. 어른 내볼 수 있어. 둘 수 있다. X. 여기는 반드시 둔다는 겁니다. 지금도 있어.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정책은 맨날 있는 거니까 둘 수 있는데 여기는 둔다. 반드시 두라는 겁니다. 두어야 한다. 지금 있다.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숫자가 또 많다는 겁니다. 저 앞쪽에 정책심의원에 7명에서 11명. 여기는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볼까요? 옆에 임원이나 중기업이나 법률이나 회계나 이런 문장 안 바꾸고요. 숫자도 많더니 그냥 부동산 분야 엄청 기네. 또 아래 볼까요? 관계 공무원 그리고 중기업 관련해서 이해관계. 뒤에 보시니까 이해관계대로 구성하는데 그 숫자가 얼마래요? 19. 그 19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실까? 무슨 19순위도 아니고 19명입니다. 19명. 엄청 많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7명, 11명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책심의위원회 여기입니다. 협회에 여기는 19개입니다. 많이도 째려봐야 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세부적인 사항들은 뼈대는 또 법만 정하니까 대통령령, 대통령 보고 만들어라. 라고 해놨습니다. 뭐 그런 건 뭐 낼만한 건 아니고요. 근데 자, 여덟 번째 저 19명을 만들려면 위원회 구성인데 누구누구 그 누구누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해서 19명 중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래 볼까요? 협회 회장. 근데 2번하고 3번 요 두 개를 묶어놓을까요? 거기도 있네요. 2번 3번은 숫자가 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협회. 협회하고 관련되니까 협회 회장이 추천한 사람 바글바글하고요. 그 다음에 협회 이사회가 임원 중에서 또 지명한 사람도 많으면 거긴 안 되겠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협회다 보니까 니네는 전체 숫자의 3분의 1 미만으로 저기 공인중개사 숫자 369처럼 3분의 1 미만으로 두라는 겁니다. 안 돼. 딱 3분의 1까지도 안 돼. 미만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총대에서 만약에 9명이다. 그러면 3명까지도 안 된다는 거죠. 2명만 더라. 이런 소리니까 계산해보라고 안 하겠지만 3분의 1, 1 미만. 그건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근데 좀 중요해. 종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거기 다 와갑니다. 하여튼 내용 오라지게 많은데 한 문제. 한 문제밖에 또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뭐 4번에서 또 다른 사람. 그 다음에 교법부터 쭉.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1번에서 저 5년. 이런 것들은 쭉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19명. 특히 이제 변호사 옆에 공인중개사 그러면 안 됩니다. 공인회계사. 그리고 또 옆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이제 따로 있는데 여기는 바로 규정에는 안 나오고 공인회계사가 나오기는 나와요. 라고 주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공제사업하고 공제조합. 이게 공제사업이다 보니까 공제조합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 5년 정도 이상 경력이 있으면 거기도 아까 19명 중에 들어갈 수 있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아홉 번째가 이제 개선 명령은 건전성들을 위해서 똑바로 해봐라, 개선. 아까 시정 명령하고 약간 다릅니다. 거기는 임원들을 해임해라,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는 건전성을 위해서 그리고 간단하게 개선해보라고, 공제사업 개선을 해봐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국장입니다. 자, 국장 한 번만 나와. 자, 아까 이제 금융감독원장 검사만 나오고요. 여기도 국장. 첫 번째째로 국토교통부 장관 정도만 박스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내용은 안 나와요. 그래서 협회가 이제 똑바로 해봐라. 건전성. 개선명령. 그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 다시 한번 나왔네요. 바로 또 여기도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여기 나오죠. 임원. 임원에 대한 징계나 해임을 요구. 협회에다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안 따르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개선은 조금 약하죠. 제대로 좀 해봐봐. 근데 시정명은 똑바로 안 할 거니 라고 좀 강하게 합니다. 협회 임원들 잘러. 문제가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시정명령. 나중에 500만 원이나 과태료에서도 배울 거예요. 그입니다. 그리고 11번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재무 건전성을 유지를 해라. 협회 보고 돈 관리 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협회 그리고 내용들 1번부터 2번 그리고 3번까지 있는데 여기 이제 지급 여력 비율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급 여력 비율이 바로 얼마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거기 공백종에다가 재무 건전성 중에 지금 11번 중에 거기 공백에다가 지급 여력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급 여력 그러니까 돈을 내줄 수 있는 그 여력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아주 독특한 거. 시험 문제 안 틀리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틀리게 볼 만합니다. 100분의 얼마라고요? 100. 그러니까 돈을 다 내줄 수 있도록 그런 여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협회 보고입니다. 100분의 100 이상. 이게 우리 법률에 나오는데 아주 독특한 숫자니까 지금 여력 비율은 얼마다? 100분의 100 이상이다. 아까가 100분의 10하고 좀 헷갈려 봅니다. 거기는 책임 준비금. 여기는 돈을 내줄 수 있는 그 여력이 되는 비율입니다. 사고 치면 돈 다 내줘. 우리 개업이 1억 달래요. 그럼 1억 내주라고. 이 정도로 돈을 다 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11번째 재무 건전성의 유지. 이런 것도 최근에 들어오면서 시험 문제가 꼭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여기는 약간 중요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약집에서는 제가 한번 다 만들어서 다 꾸역을 다 집어 넣어볼 거고요. 좀 빠진 것도 그 다음에 협회의 지도감독 자, 국장입니다. 이제 이런 보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 감독 지부가 될건 지부가 될건 주된 사무소가 될건 국장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쭉 아래 보시면 이제 191페이지 제일 아래줄에 첫 번째 줄 딱 중간 앞쪽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감독 못해요. 등록관청 감독 못해요. 조사 검사 거기도 검사서 여기도 이제 국장만 나와요 그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국장만 그리고 뒤로 한번 더 넘겨보시니까 또 이제 국장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92페이지에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자 첫 번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부가 될 건 지부가 될 건 주된 사무소가 될 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500만 원이나 과태료 거기도 나왔었던 사람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뭐 다른 문장 거의 안 낼 거고요. 국장이 한다.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X. 등록관청 할 수 있다. X. 그거 유사하게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협회도 매년 내다 보니까 어디 안 내본 구석이 없습니다. 주시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예의 지켜라.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보여줘라. 2번 3번.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놈도 시험 문제 마지막에 또 냈었습니다. 협회. 만약에 총회 의결 내용, 총회가 왜 모여서 무슨 내용을 의결했냐. 그럼 국장이 모르잖아요. 근데 언제 지체 없이, 그 지체 없이 꼭 밑줄에는 시가요. 자, 시험 문제 최근에 한 연거푸 두세 번 내봤습니다. 7일. 아닙니다. 뭐라고요? 지체 없이. 거기 지체 없이 좀 박스 좀 잘 해놓고요. 지체 없이는 2, 3일입니다. 자, 좀 이따 이제 시험 끝나, 여기서 이제 우리 수업 끝나면 또 지체 없이 가실 겁니다. 바로 안 멈추고 바로 가시잖아요. 요 소리가 지체 없이입니다. 7일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입니다. 자, 시험 문제 지체 없이 하고 7일도 모르니 해갖고 7일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보고는 7일만이 아니요. 언제라고요? 지체 없이 2, 3일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2, 3일 안에는 해라. 7일이라고 해본 적이 없다. 그입니다. 이건 제재가 없는데도 시험 문제 자꾸 나왔다. 거기 지체 없이만 박스를 잘 해놓으시고 괜히 또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개업할 때 그런 말이 안 되고 국장이 모르지 우리 다 모였어 다 알아. 네, 개업할 때 통보하라고는 안 했다 그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고사 아까 지부지부 있었는데요. 자, 먼저 지부는 시도에 두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해주면 되고요. 소리만 딱 집어던지면 시도지사가 알았어 하고 발라줍니다. 그리고 등록관청 지회는 등록관청에 세종시장이 받아오고 그러면 알았어
라고 여기는 인과가 아닙니다. 등기가 아닙니다. 신고만 해주면 된대요. 절차 중에서 제일 가벼운 게 신고입니다. 그 신고에다가 한번 자 여기는 등록관청하고 시도지사 그거 이제 임자가 중요하니까 그 정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우리 박스 문제가 기출 문제인데 어려운 거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정말 아주 괜찮은 문제가 바로 여기는 협회 문제. 협회 문제가 약간 어려울 때는 저 박스 문제가 나고 그냥 설명 중에서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협회 문제는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볼 거니까 요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뒤쪽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거의 이제 법령 끝내고 그리고 이제 실물적으로 약간 가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거리 신고가 조금 많이 어려우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거리 신고가 한 4개, 5개 상당히 좀 작년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정말 아예 빠지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는 꼭 한번 정리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구정 바로 앞이니까 조금 바쁘긴 해도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실물적으로 몇 개 안 나와. 10개도 안 나와. 한 7, 8개 나오면 많이 나와. 자, 그 정도니까 법령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놈을 아예 그냥 30개 넘어가니까 그 놈을 잡아야 됩니다. 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